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가방에 이것을 넣고 다니면 운이 좋아진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가방의 색상 있잖아요. 이 색상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띠를 기준으로 사주에는 진신이라든지 병약용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가방 색상이라든지 본명성을 기준으로 또 제가 좋은 가방 색상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는 뭐 파란색이 좋다더니 갑자기 왜 빨간색이 좋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역학에는요, 사주 말고도 형분풍수, 구성학, 매화역수, 주역, 당사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행을 갈 때는 또 빨간색 가방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검은색 가방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상황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색상들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방 색상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끌리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극이 되는 그런 것은 가급적 빼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들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시면 좋다 좋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태어난 연도를 기반으로 남녀 상관없이 본명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명성이란 띠처럼 그냥 타고날 때 받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데, 양력 기준으로 2월 4일 입춘이 지나야 이것이 바뀝니다. 본명성이 1인 분들은 녹색이라든지 검은색, 붉은색 계열의 가방이 좋고, 본명성이 2, 5, 8인 분들은 베이지 색상이나 화이트 계열, 블랙 계열이 좋고요. 본명성이 3과 4인 분들은 녹색이라든지 붉은색 베이지가 좋습니다. 녹색이라고 조금 촌스러운 그런 색상 말고 블루 계열이나 푸른색 계열을 다 녹색으로 치겠습니다. 본명성이 6과 7인 분들은 화이트, 블랙, 녹색 계열이 좋고요. 본명성이 9인 분들은 베이지, 화이트, 붉은 색상이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방 색상을 찾으셨나요? 그냥 집에서 가장 끌리는 그런 가방을 매는 것이 가장 좋다 할 수 있는데, 가방에 두면 도움이 되는 물건 첫 번째는요, 바로 지갑이 되겠습니다. 지갑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2달러짜리 행운의 지폐를 넣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2달러짜리 지폐를 마음에 안 드시거나 혹은 지갑에 넣고 다니기 싫다 그러시다면, 제가 그 외에도 지갑에 각 본명상마다 넣으면 좋은 사진이라든지 어떠한 기념품 그런 것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운이 담긴 그런 지갑을 가방에 넣으시면 좋고, 두 번째는요, 실무용 도장이라는 것을 두는 게 좋습니다. 실무용 도장이 뭐냐면 인감 도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중요할 때만 꺼내셔야 되고, 실무용 도장은 그냥 막도장이라 하죠. 막도장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의 기운을 보충해서 한자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가명이라든지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요, 좀 크게 좀 크죠. 이렇게 좀 큰 이게 실무용 도장 하거나 아니면 좀 막도장 하거나 그렇잖아요, 맞죠? 이런 도장을 항상 제가 가방에 지고 다니는데 습관이 꽤 되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넣고 다니는데 뭐 좀 든든하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장도 넣고 다니시면 좋고, 다음은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꿈을 적은 목록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 좋고, 다음은요, 가방에 무조건적으로 넣으면 좋은 것이 바로 립밤인데요. 입술은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섹시한 도화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띠별로 도화운을 올려주는 그런 립밤의 색상 말씀드릴 테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화이트 계열의 립밤이 좋고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블랙 색상,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초록색,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은 붉은색 계열의 립밤을 가방에 넣고 다니셔서 입술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 퍽퍽하거나 좀 갈라지거나 째지는 그런 모양은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마음에 동하신다면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